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국내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리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뭐 사실 우리끼리 뭐 항상 맨날 보고 사니까 나이 또한살 뿌드셨네요 이러면서 맨날 놀리는 거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게 나이죠.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왜 뭔가 약간 그 앞자리에 대한 뭔가 그 감상 아니 때문에. 그런 것보다 그날땐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고. 나를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왜? 그렇다는 거죠. 그쵸, 네. 뭐, 태어나긴 제가 먼저 태어났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누 씨가 저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누 씨가 나보다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뭐, 그러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지금 포인트 아니야, 오늘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마하의 FS3.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또 서른을 길게 했냐? 할게 없기 때문이에요. 서른이 긴 날은 리뷰할 게 별로 없다. 지난 시간에 리뷰할 거다 했어요, 이거. 했지. FG3를 하면서 앤썸을 박았더니 좋더라. 이게 좋더라. 결론이었죠. FS3 박았더니 좋더라. 이거 아마 끝일 그게 거예요. 끝이라 이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요게 일단 그래도 개요는 한번. 네, 레드라벨 시리즈에 그렇죠. 네, 기존에 나왔었던 FS3에다가 원래는 여기서 FSX3가 있는데 그거는 엄머스필 픽업을 장착을 한 거예요. 엄머스필 픽업을 장착한 그 모델보다 앤썸을 장착한 픽업이 조금 더 그냥 무난한 더 깔끔한 그런 사운드를 뽑아내 주더라가 지난 시간에 결론이었고, 야마하에서는 전혀 좋아하지 않을 엄머스필 픽업과 그리고 앤썸 픽업의 바로 다이렉트 비교를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뭐 그건 뭐 우리가 궁금해서 해본 거니까 뭐 사장님 몰라 이제 사장님 뒷일은 알아서 하시겠지. 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게 FS3가 9.0, 9.0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맞아요. 말이죠. 그리고 거기다 엄머스필 픽업을 박은 게,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FG보다는 그래도 평가가 괜찮았어요. 영업신 뭐 빈칸 제대로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점수 그대로 주셨고, 저는 뭐 0.5 낮춰서 8.5 드렸고 했는데, 앤썸은 이제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그냥 점수가 유지. 9.0 유지 혹은 그거보다 살짝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호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앤썸 여정이 다녀가면서 가격은 7만 원 오른 119만 5천 원이 됐습니다. 할인이 35%나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점수는 안 드릴 거고요. 바로 스펙 복습해 볼게요. 102cm 전장, 무게는 1.96kg. 무게 두께는 103mm, 9프레트 뒷둘레는 77mm입니다. 콘서트 쉐입에 솔리드 시트가스 플러스 상판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축구판에 세미글로스 피니쉬, 아프리카 마호가니 내 고토 오픈 기어 헤드머신, 유레아 너트, 너트 너비는 44.45mm,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 공열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635mm 스케일에 20프렛, LR백스 앤썸 픽업, 에보니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앤썸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을 하기 전에 기본 톤 간단하게 체크하고 바로 앤썸 모니터 해볼게요. 숫자에 불과하지만 좀 높은 숫자의 사운드예요. 연료는 무시는 아, 못한다. 그렇죠. 아, 좋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왠지 이런 거 쳐야 돼. 왜 끝내려 그래? 이런 거 쳐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좋네. 뭐더안 들어봐도 될것 네, 같아요. 바로 픽업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립이죠? 네, 중립입니다. 편안해지는 밸런스 좋은 클래식 사운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굳이 엄머스필과 다이렉트 비교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만지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미들 한 칸, 로우 한 칸 빼고 한번. 네, 이러면 좀 더 깔끔한 밸런스로 하실 수 있고 풍성하게 하시려면 중립 놓고 하시면 되고요. 뭐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이제 뭐 취향인데 앤썸이 조금 더 원래 기타의 본연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거는 FS보다는 FG 쪽이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명호씨가 느끼기에는 이쪽이 더 괜찮으신가요? 저는 원래 드레드넛을 좋아하는 그래서 FG 쪽으로 편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FG에다가 앤썸을 박았던 게 조금 더 와, 더 뭔가 확 온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왔어요. 네. FS는 역시 좋네 정도의 느낌. 네, 좋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좋습니다. 네, 떨어지지 않는. 역시 그 딱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이 9점짜리 사운드였잖아요. 날쿠스틱 사운드가. 그게 지난 시간에는 야 9점 약간 좀 뭐 이런 느낌이 지금 이야 그렇지 이야 이야 이렇게 네. 맞아요. 딱 이렇게 해서 FG나 FS를 이렇게 전격 에랄베스 앤썸 픽업 사운드로 들어봤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그때 들려드렸던 위스퍼 들려드렸습니다. 네. 위스퍼 이거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한 지가 3년이 다 됐어요. 그죠? 맞네. 벌써 그렇게 됐네. 네, 동네 변호사 조드로에 사용됐던 OST인데 지금 벌써 3년 전에 저희가 같이 작업했었어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노래입니다. 그때 명호 씨가 열심히 기타 쳐주시고 제가 피아노 얹어가지고 맞아요. 같이 작업했던 노래 위스퍼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왜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귀여운데? 네, 위스퍼 잘 들어봤고요. 역시나 그 차분하고 따뜻한 그런 사운드가 아주 잘 어울리는 애초에 기본 톤 자체가 워낙에 좋은 이 레드라벨 시리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래 톤을 아주 잘 반영을 해주는 앤썸 픽업을 만났다라는 거는 맞아요. 오히려 이 레드라벨 시리즈 같은 그 원래 본연의 그 질감과 톤이 중요한 악기에는 엄머스필보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엄머스필 픽업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점수가 거의 그대로 유지됐거든요. 그때도. 그때는 오 괜찮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괜찮네 오 괜찮네 그 다음에 괜찮은데? 그죠? 지금 괜찮다 이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충분히 여러분들께 잘 느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자 그럼 명호 씨부터 지름평 드릴게요.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아 뭐랄까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이 40 먹고 같이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그게 진짜 뭐 성공한 삶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야마의 좋은 친구는 앤썸이었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아, 둘이 술 한잔 하는 거 보고 싶네요. 이 퀄리티 컨트롤 이렇게 쭉 하잖아요.
현상 유지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의 레드라벨의 멋진 사운드를 그대로 받아주는 이 앤썸의 역할이 이번에 또 FG3와 FS3에서 톡톡이 그 진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뭐 여러분들 뭐 늘 알고 계시듯이 좋은 기타가 픽업이 애매하다 혹은 픽업이 없다 이러면 또 우리 요정이 출동하게 되겠죠. 곧 여러분들 예쁘게 이 앤썸 요정 캐릭터를 또 만나보실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앤썸 스페셜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